캐논 RF 100mm f/2.8 L 매크로 렌즈는 최상위 L렌즈인만큼 두 개의 나노 US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커싱과 플로팅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식인데 매크로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빠른 AF 속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내 상황에서 근거리, 중간거리, 약 3m의 원거리를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어울림 현상 전혀 없고 이동하는 속도 굉장히 뛰어나게 빠르고 쾌적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근거리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다시 잡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지금 풀 모드 촬영 거리를 범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가장 근접적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검출이 불가능합니다만 근거리 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서 보다 빠른 AF를 이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0.5m부터 무한대까지 원거리 쪽 촬영에 중심을 둔다라고 하면 이쪽 앞쪽 촬영이 약간 느려 지원이 되지 않지만 무한대와 50cm까지의 촬영을 최단 거리를 매크로 견점 능력이 최대 1.4배까지에 달하는 대단히 우수한 사양의 렌즈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거의 그러한 특성이 AF가 느리게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근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빠른 AF 성능을 만족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영상 촬영에서 제가 영상 쪽으로 MF로 한번 돌려보게요. 이렇게 촬영이 되고서 뭐 촬영 범위가 약간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약간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초점 포커스 브리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억제 능력이 일반 EF 100mm 매크로 렌즈에 대비해서 약 1mm 정도 그러니까 EF 100mm가 약 2mm 정도니까 절반 정도에 달할 만큼 브리딩 현상을 크게 줄여낸 렌즈라는 점도 독특한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뛰어난 AF 성능과 브리딩 현상까지 굉장히 잘 억제가 된 최신의 영상 촬영용 렌즈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매크로 렌즈로서 가장 강력한 AF 성능을 갖춘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